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땅에 주고 싶어서 복받는 사람 만들렸고 아버지가 뱀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에게 법으로 세우셨는데 인간이 부족해서 동물한테 끌려가서 죽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통해서 오게 되었나이다.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이 비밀을 마귀는 모르고 대적하지만은 마귀는 이 땅에서 흔들거리고 유명하고 교만하다가 다 쇠사슬 묶여서 지옥에 가게 되지만은 야곱은 미약해서 짓밟히고 쫓겨나고 울면서 살다가 주님이 찾아와서 새 시대로 인도해 주시나이다. 오늘 밤에 우리 길이 되신 예수여 아모스에게 주신 다림줄을 꼭 잡고 주님 오실 때 남은 자 되도록 꿈 말씀에 떠는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사탄에게 끌려가지 말고 시온산을 향해서 쫓아가는 순교자 동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강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강주리를 보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만 쳐봅시다. 지금 여름이지요. 초복 지났지요. 그 다음은 무슨 복이요?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입니다. 엎드려. 너무 덥다 이게요. 또 말복오지요. 말복은 8월달에 있어요. 그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성경에 비유가 많아요. 열지파를 보고 무슨 실가? 여름실가. 그럼 여름실가가 오래가요? 겨울실가 오래가요? 그럼 바보이면 다 알지? 무슨 뜻이냐? 여름실가는 나무에 달려서나 떨어지나 금방 썩어요. 오래가지도 않아요. 예?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개간하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했어요. 예수를 상징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런데 가을에 가보니 이 포도가 들포도가 됐어요. 자,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집에 이삭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후손이 태어나는데 리브가가 시집 잘 왔죠. 그런데 쌍둥이를 출생합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애서는 둘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둘 사람이죠? 알아들으시네. 그럼 야곱은 무슨 사람이요? 집사람이요. 집에 살아. 조용해. 에서는 둘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떠들고 건방지고 칼 뽑고 동생 죽일 거 나서는 거예요. 그 남 죽일 마음은 에서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에서는 일곱머리 공상당은 둘 사람이요. 찾아봅시다. 둘 사람. 이사야 56장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 집사람이 변질되면요. 둘 사람에게 가서 죽어야 돼요. 56장 9절에요. 들의 짐승들아, 집의 짐승이요? 집의 짐승, 돼지, 소지. 들의 짐승은 호랑이, 포부, 사자.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누구를? 야곱이 열두 지파가 들 사람이 됐다. 변질됐다. 길을 잊어먹었다. 탈선했다. 교훈을 받지 않는다. 선지를 죽인다. 다림줄을 줘도 잡지 않는다.
이거 내 백성 아니야. 저 둘 사람 와서 잡아먹어. 그 둘 사람이 이사야 당시는 아수르, 바벨론, 지금은 러시아. 예수님 초림 때는 노마 제국. 마귀 편은 들이고요. 하나님 편 집이에요. 여러분, 에서요, 야곱이요. 근데 변질되면요. 저 둘의 짐승한테 붙여요. 거기 후산요, 반이요. 그러면 예수가 포도나무인데 그 나무가 주는 진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 먹으면요. 그러면 들포도 돼버려. 산에 가면요. 모루 있어요, 모루. 들포도, 산포도. 도토리 있어요. 상수리도 있어요. 딸기도 있어요. 산에도 열매가 많아요. 그건 누가 먹어요? 멧돼지, 저 다람쥐, 토끼, 산짐승이 먹어요. 들의 것은요. 오늘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집이고 예수 밖에 나가면요 들이기 때문에요 일곱 머리가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 여러분 집에 있어야지 나가지 마세요. 대문 열고 나가지 마. 가출하지 말라고요. 기분 나빠도. 그 지금은 악마 득세요. 지금 마귀 시대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공중것을 잡고 막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안 뺏겨요. 죄를 짓고 넘어져도요. 수레바벨 찾아봐요. 430년 만에. 뭐 넘어졌다 하면 뭐 솔로몬이 1등이지. 예? 타락했지. 완전 하나님 버렸거든. 우상 바깥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 버려. 왜? 사랑했기 때문에. 한번 사랑하면 하나님은 집안의 사람이 밖에 나가도 회복시켜 찾아와요. 거기 독생자 사랑이요. 그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 많이 하면요. 많이 망가져요. 왜?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 마귀 사명은 택한 자만 골라서 고통 주는 거예요. 미혹시키고 끌고 가고 일시키고 노예생활시켜.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 알고 택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오면 되지. 그 노아한테는 120만에 120년 만에 노아를 찾아봤고 아브라함은 430년, 다윗도 430년, 예수도 430년, 자 열지파는 390년, 유다는 70년. 연대를 정해서 그 사랑의 연대요. 그 우리 재단도 학계 서거라 이루어지는 74년도 924에서 75년 515가 서거라 1장 12절에 70년이 됐어요. 하나님 찾아봤어요. 우리 재단은 회복된 재단이에요. 그게 용이 안타깝고 정말 신경질 나서 우리 재단을 삼키려고 입을 딱 벌렸잖아요. 그 계수는 몇 장 몇 절이요? 12장 3절 맞죠? 현재 사건이요. 이 공중은 용 안 보입니까? 용이 다 입을 벌리겠어요. 나는 보인단 말이요. 안 보여요? 그것도 눈이야? 따라합시다. 야곱이가 용도 못 보는 것이 눈 빼버려. 그래서 유다왕 눈 빠진 왕이 누구요? 시드기야지. 대표로 시범 보인 거요. 그럼 여름 실가는 빨리 끝난다, 썩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냉장고 덕을 많이 보지요. 바나나 사나 보세요. 이 삶을 지나면요, 시커매져 버려. 그런데 또 냉장고 여도 시커매지더라고요. 왜? 바나나는 우리나라 열매가 아니요. 저 따뜻한 나라에 잠깐 열렸다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비유인데 하나님 백성의 땅에 재미 보지 말고 여름 시간에 있게 제대로 살라 이 말이요. 그럼 아모스 7장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여름 시간에 사느냐? 응? 여름 시간에 사는 방법이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가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버지가 받아서 심판의 다림줄을 그 우리도 그 줄을 잡아야 살지. 여름실과 주제에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여름실과가 아무리 인물 좋고 맛있어도 오래 가지 않아. 썩어. 그리고 다림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8절에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자 8장을 저는 네가 뭘 보느냐 할 때 여름실과 안 되겠죠. 여기는 아모스가 그거 아니야. 다림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림줄이니다. 그 여러분도 이 아모스서가 무슨 줄이요? 다림줄. 그 예언서는 전부 줄 놓치면 다림줄.
그러나 둘 사람은 혼란의 줄. 혼란의 줄 뭐냐? 길이 없어. 왔다 갔다 해. 혼란이만. 혼란,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꼭 죽으면 좋겠어. 그게 혼란의 줄이요. 다림줄은 옥에 갇혀서도 감사합니다. 사과도 와버리. 시큼해맞고 터졌는데도 항상 기뻐하라. 아니, 세상서부터 미친 사람이요. 안 미치고 그 말 못해. 그렇게 쇠사슬 묶여서 옥에 갔는데도 옥터가 흔들린다. 옥문이 열린다. 그런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고난이 많다. 그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된다. 어때요? 고난이 많아요? 많아요? 커요? 적어요? 많아요? 그럼 사랑 많이 받는가 봐. 그 우리 교회는 사랑받은 사람 모아가지고 고난을 줘서 제주사도 고난 많아요? 집에서 막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그 키스밖에 때려버려. 그러면 졌지. 그러면 지는 거요. 폭력은 안 돼요. 그런데 폭력이 나온다고요. 홍두깨 올라와. 핫딱지 올라와. 핫딱지 올라와. 그건 선악가라니까요. 아무리 양반 점잖해도요. 그거 없으면 그 돼지지 사람 아니요. 사람은 선악가를 먹기 때문에 혈기가 있고 신경질이 있고요. 속이 상해. 그게 정상이요. 예? 그 정상인데 뭘 병고치러 가? 그 정상인데. 선악가가 정상이요. 그럼 선악가 권치는 줄이 있어요. 다림줄이죠. 그 다림줄 자면은 여름색가도 변화가 되고, 응? 야고보 4장 보면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요. 첫 동생. 예? 예수는 마리아나 요셉 피를 안 받았지만 야고보는 피를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성경 받고 편지 쓰는데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요. 누구나 다 읽어야 돼요. 너희가 무엇이냐? 아침에 안개니라. 아침 안개 봤어요? 어디 갔어요? 해만 뜨면 사라져. 인간이 안개 같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51장에는 너희가 무엇이냐? 하루살이. 하루살이 며칠 살아요? 하루 24시간. 그게 인간이요. 뭐 대단한 줄 압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불러가면 내일 아침 송장이죠. 그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인사냐. 밤새 돌아가지 말고 안녕하세요. 응? 또 마귀는 용이라고 했거든요. 공중에 붉은 용, 붉은 짐승. 그런데 우리는 넌 지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렁입니다. 따라해요. 지렁이 주제에. 왜 땅에 올라와서 땅에서부터 가지? 지렁이, 하나님이 지렁이 했어요. 뭐냐? 밟히고 살라, 밟히고. 많이 밟히면은 용 잡으러 간다. 그게 용이 강한 것은 시원산 정부를 건설하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목공소 가봤어요? 목공소? 농장 만들고 기장 만드는데. 그 뭐가 있어요? 별밖에 쫙 도구 연장 있죠? 뭐 있어요? 뭐 봤어요? 뭐 봤어? 끌, 톱, 뭐, 망치, 또, 뿌라야. 뭐라야 찍게 뭐 없는 게 없어. 하여튼 뭐 필요한 건 다 있어. 뭐 끌도 있고 말이지 뭐 송곳도 있고 말이죠. 다 만들어 놓고 농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산 정부를 만드는데 사탄 세상이 이렇게 많은 방법을 우리를 고통 주고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 많이 받아야 예수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아벨이 먼저 왕 됐어요.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요. 생명 바쳤어. 그게 1차 부활은 목숨 바쳐야 돼요. 1차 부활. 그러면 우리도 3일 반 죽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알았어요? 그 죽을 각오 됐지요? 각오 됐다고요? 근데 왜 전도 안 해? 더워 못한다면. 더워서 바빠서 못한다면. 응? 하기 싫다면. 하기 싫은데 무슨 목숨 바쳤어? 안 바쳤지. 네? 진짜 바친 바친 거요? 바쳤는데 힘이 빠졌어? 그러면은 자전거 힘 자전거 바람 빠지면 이렇게 여의 바람을 여야 되지. 그래 우리 교회는 바람 넣는 집입니다. 여기 믿음의 바람. 예? 그 말씀을 또 깨우쳐주면 또 깨달아죠. 모든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애기는 젖 먹고 짐승도 젖 먹고 풀 먹고 안 먹으면 쓰러져 죽어요. 그 성경은 영의 양식인데 우리의 영적 존재지 육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육이 귀하지 영이 짐승이면요 그 몸도 짐승이요.
뱀이 들어오면 뱀이죠. 예? 그 공산당은 무시하는 뱀이죠. 그 뱀 새끼들이요. 공산 정권은 1975년도 5월 15일에 망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만 풍년이 와요. 이번 태풍 보세요. 자, 태풍이 지나가면은 배가 깨지고 집이 무너지잖아요. 많이 깨지면 보상 많이 받아요. 보험에 들어놨거든. 배가 막 침몰되면 막 배전지 세배를 주는 거야. 뭐 깨질 빼리면 다 깨져버리라. 어? 그럼 집이 무너졌다. 뭐 담이 무너지면 담만 쌓아줘. 그러나 집 전체 무너지면 새 집 주는 거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택했는데 에서를 보고 야, 너 야곱의 집 박살내. 내가 보석 집 주줄게.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 다른 주 잡긴 잡았지? 그러면은 로마서 8장 좀 봐요. 로마서 8장.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삶이 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 전혀 몰라서요. 야, 내가 빚쟁이다. 이 성령의 말씀이요. 무슨 빚을 졌는데? 사랑의 빚도 지고, 예? 그러니까, 육신에 깨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합법이죠? 그런데 우리 육신에는 벌써 다른 법이 와 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뭐, 선악가가 와서 자리 잡았어. 그게 성령을 따라가게 선악가가 브레이크를 밟아, 안 돼. 야, 네 몸도 생각하고, 전도만 하면 늙어 죽으니까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마귀가 우리 육체를 붙들고는요, 우리 편에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아니야. 내 뜻대로 해.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대. 예? 성령으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이 소망장인데, 육신에 깨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뭐요? 육체, 껍데기. 영혼은 속에 안 보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래서 아담 헤아가 육신대로 살았죠. 선악과 육신이 먹었죠. 그 육이 죽었죠. 그 영도 속에서 죄지기. 육이 죄지면요, 영도 따라 죄지게 돼. 그 죄가 두 가지입니다. 들 사람은 제사 못 받아요. 집 사람은 무조건 제사하면 돼요. 왜? 하나님 특권이요. 야곱의 집에 죄는 없어요. 누가 짊어졌어요? 누구요? 대장이. 왕이 졌지. 왕이 뭐요? 나라를 살리는 게 왕 아니요. 근데 세상에 대통령이 그 국민 살려요? 팔아먹기도 하고, 응? 대통령이 부정축제에서 백담사 갔다 오고, 그게 꼴이 뭐요? 응? 아니, 국가 돈을 왜 4천억씩이나 띄워먹고 백담사에서 창피를 당해? 예? 그 두 사람 살아있어. 백단사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이라 18년 못 입고 재판받았어. 번호 달고. 재수야, 재수. 예? 대통령이 재수란 거예요. 왜 그래? 육으로 살았어. 사상으로 안 살고. 여 김구 선생은 우리 한국이 일본에 집합할 때 독립투사요. 독립운동 했죠? 외국에서 좀 만주 가가지고. 그래서 김국 하면 다 알아요.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안시한테 암살당해서 권총에, 예? 이승만 정권 때, 안 두기라. 예? 그런데, 김국 선수 손자는 형무소 갔어. 왜? 국가를 팔아먹었어. 자기 할아버지 정반대로 가는 거 왜? 육을 위해서. 이 썩을 육이 얼마나 간다고, 사례받고, 연금 받으면 되는데, 왜? 외국 해군 기계 사올 때 노비 받고 치료기가 받고는 그걸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들통에 나서 잡혀가서 요즘 뉴스 보세요. 군인들 별자리 높은 사람이 36명이가 잡혀서 전부 부정해가지고 또 기무사 소령이 군사 비밀을 중국에 팔았어. 800만 원에. 오늘은 또요, 자동차 기술자들이 기계 그 도본을 중국 팔아가지고요,
700억이 손이 났는데 다 잡혔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아니 자동차 그 기술 한국에서 개발했는데 돈밖에 낸 거 준 거야. 그 중국에서 그 차가 벌써 나와서 댕긴다 캐. 원래 중국 사람은 참 작동도 마번지로 소고기 돼지고기 만드는 사람이 뭘 못 만들겠어요. 마번지 쫓아가지고 돼지고기 만들어. 좋지요? 못 들어봤어요? 그 시리고 판다케 지금 그 돼지고기 중국산 그 마번지 썼겠다케. 참 기술 좋긴 좋다. 근데 인구는 많고요. 응? 돈은 벌어야 될 거요. 며칠 전에 뉴스 났는데 저쪽에 홍콩 쪽으로 중국 증시가 폭 떨렸어요. 그래서 30명이 자살했다니까요. 증권 샀다가 망해가지고. 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나? 아, 증권 다 날라가면 왜 죽어 죽긴 또 돈 벌면 되지. 응?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뗀놈들이야. 옛날 우리 어릴 때 뗀놈이야. 아주 뗀놈이라. 되게 못된놈이 뗀놈이거든. 그 만주 사람도 뗀놈들이야. 여러분 뗀놈 아니지? 좋은 사람이지.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데 자, 잘 봐요. 보면 찾았죠? 14절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예? 자, 아담 계통에 육신으로 살다 가인이 죽었죠? 사울왕도 죽었죠? 생명 계통 아니면 다 죽어. 육으로 죽어요. 그 덜 사람은 육으로 살고요. 집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중심에 살아야 돼요. 육으로 살면요 헛된 삶을 살아요. 보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건 성령이 불의길 밟아줘요. 은사로. 그러나 강권은 아니에요. 그 성심하고도 곧잘 넘어져요. 여러분 솔로몬도 성심 받았거든요. 천번 넘어졌어. 대단한 사람이요. 그게 아니고 마귀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 지금 용도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려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의인은 7번 넘어져. 7번이 하나 둘이 아니고 700번 7000번 많이 넘어지는 뜻이에요. 그러나 끝에 가서 일어나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와 싸운 전쟁이거든요. 전쟁해서 망할 때 많이 당하면요 계급 올라가고 보상받아 보훈청에서 그냥 6.25 때 전쟁에 전사하면요 그 자손까지 전부 생활비 대줘요. 일본과 싸우는 강복 그 해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은 손자까지 돈 줘요. 알아요? 그 국가 지시제 그때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 나라 팔아먹으면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나라 건설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예? 예수님 나라 건설에 야곱집이 와서 안 따라가면요 이 땅에 복을 안 준다. 다 잘라내고 나중에 부활시켜 천국 가지만은 지상 안식은 없다 이게. 그게 성전 방마당은 오늘 교회는 교회인데 새 시대 못 갈 사람은 다른 줄 없다. 왜? 세상에 더 좋다. 혼란을 잡았다. 그래서 땅에 안식 안 주는 것이 아담이 첫 번째요. 그런데 아벨은 왕권 받았잖아. 아버지는 이 땅에 못 사는 아들은 봐도 왕으로 사. 그렇게 그걸 보고 아, 난 아벨 따라가야 되겠네. 그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싸움은요 처음에는 이제 박살 나도요 괜찮아요. 그때 가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레슬링 경기와 같아. 킥복싱 응? 막 터지고 피쳤지 나도요 항복 안 하고 응? 막 안 쓰러지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박살 났는데 근데 처음에 아무리 큰 소리요 큰 소리 쳐도 나중에 한방막 쓰러지면 모든 놈은 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겼어요. 그런데 박살 났어요. 그래도 이겼어요. 뭐 그런 소리겠노? 그게 진리요. 예? 우리는 마귀한테 못 이겨요. 그 예수님 이김을 줘요. 우리는 마귀한테 너무 아담부터 넘어갔어요. 그래도 아담도 무궁서에 가요. 왜? 예수의 작품이죠, 작품. 도가니 작품이죠. 도자기, 도가니가 뭐요? 도가니는 뚝배기고, 도자기는 뭐요? 그것도 왜 진흙이야? 우린 진흙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다림질 오면요. 변화체요.
이게 성경 원리라니까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자빠져도요 법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요 자녀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적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적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한 분. 그 우리가 양자로 가 양자로. 예수가 피로 사도신 아버지 같은 아버지 얘네 동생이요. 그럼 그 양자냐? 양자입니다. 그럼 네 마다리고 이게 우리는 둘째다 이게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는 만나 독생자요. 예수님이 마다리 된 것은 동생이 생겼다 이게요. 예? 동생이요, 원수요. 동생이야? 그 형님 말 잘 들어야 돼. 다시 연하라. 어? 오늘 또 구리시 저쪽에서 통합적 교회 권사님이 전화로 왔어요. 예? 몰라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계시록 강의 책을 내가 구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참 좋은 거예요. 예? 아래는 지하철 근무원이 좋다 하더만 이번에는 여자 권사가 좋다 해. 그 책 좀 구하시나 물어. 여기 오면요 무겁게 지우가 됩니다 하거든. 자기도 그 전도해야 되겠대. 자기 교회 목사도 갖춰야 되겠고 그 주변에. 왜? 이런 목사들 다부시사가 양태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 사람 벌써 이 책을 보고요. 다부시시 내용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익히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리 오십시오. 우리 동력합시다. 동력으로. 그래 온대. 예? 오면 또 잘 대집하지 또 쫓아내지 말고. 예? 자, 그럼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역사인데요. 그럼 열두 지파는 성령의 종들이요. 우리는 일곱 명 철장건세 선지자요, 우리는요. 맞아, 끝을면은 초막절에. 그래서 여기 16절 보세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이 증거해요. 마귀 자식, 하나님 자식? 하나님 자식이 성령이 증거해요. 성령의 보증인이요. 어떻게? 성신이 성부 앞에 아버지 얘가요 아들 믿어요. 내가 보증이 섰어요. 두 단 찍어서 그렇게 천국은 꽂혀놨어. 그 천국은 성신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성신 받아도 지상에는 못 갑니다. 지상 천국에는. 지상 천국은 아버지 도장을 맡아야 갑니다. 그 아버지 도장 맡은 그 교회 그 양떼들은 무조건 다 들어버립니다. 왜? 인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응? 하나님 대행자인데 수리밥 인이요? 그러면 이렇게 영광이 크니까 뭐 저 쓴맛도 좀 봐야 돼. 쓴맛도. 17절에 따라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고난이 유익이죠. 고난의 유일한 말이 10편 몇 편 있어요? 10편. 어? 아닌데. 앞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100 넘어가야 되는데. 119편 67절. 다윗의 고백. 물론 10편에 고난이 많아요. 근데 유일한 말은 거기 있어요. 119편 67절 이하에. 그 고난이 오는 게 나빠요, 좋아요? 그 바울은 평생 고난 받다가 순교 당했어요. 옥중 생활하고. 응? 바울은 전세방도 없어가지고요. 월세방 속고 다니, 월세방. 돈이 없어서. 그래도 최고 부자예요, 그 사람이. 예? 회복되면 바울 사도 집이 보석집으로 몇만 평 될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가 큰데 뭐 사랑하는 종 많이 띄워야지. 그 수륩밥의 집도 꽤 큽니다. 왜? 50년 동안 구박받았잖아. 구박을. 계속 발표했잖아. 지뢰같이.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 얼마나 발표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도 고난이 유익인데 발표해야 되지요. 남 밟으면요. 그건 들 사람이에요. 들 사람은 들 짐승 붙여서 먹어. 산에 동물들이 어떻게 삽니까? 들나무. 도토리 주먹 사잖아. 다람쥐는 머리가 나빠서요.
올해도 그 뭐 그 도토리 갖다 감춰놓잖아요. 내일 가면 잊어버리고 몰라요, 된지. 그래가지고 그 도토리 그 싹이 나서 도토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엉카 많으니까 뭐 멧돼지도 먹고 뭐 그 들짐승, 그 들짐승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밖에 정부는 들짐승 일곱 머리 열 뿌리요. 그 마지막 소련이야. 첫 번째 이집트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들짐승이 이 땅에 자리 잡았는데 우리는 그거 가면 못 살아요. 우리는 쫓겨나야 돼. 나그네예요.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지 그냥 두지 않아. 그게 잡아먹히면 주님은 부활하시고 왕권 신부 삼으되 왕권 줘가지고 복받았지요. 이게 비밀이요. 하나님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에게 맞아 죽는 것이 왕권 받는 길이요. 그래 예, 맞아 죽기 싫어서 응? 우상을 따라가면요. 이게 타협주의라. 오늘 케냐에서 이 길을 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들짐승 밥이 되고 영혼은 살았는데 육체는 이 땅에 못 살아. 왜? 다림줄이 없거든. 아모스를 들고도 몰라. 그럼 아마사가 이 아마사 사마리아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근데 아모스는 남쪽에 사는 농사꾼이요. 사람 대접 못 받아. 그건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는 거야. 좀 박사를 보내면 아마사가 좀 대화가 됐긴데 너무 차이가 있어. 아마사는 높은 사람이고 아모스는 낮은 사람인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순복에 가가지고 이거 전하면 이영호 목사가 아이고 최대가 목사 없었으면 할까요? 어디 이달에 와서요? 어? 당장만 몽둥이들 쫓아내지. 그런 식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수륩바벨이 도장 가졌어. 근데 순복음 도장이 없어. 성신밖에 없어. 성신도 난리 갔다니까. 왜? 협상하니까 성신 기분 나빠서 역사난다. 그렇게 설교가 엉터리야. 여러분 지금 설교라고요. 설교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 때 쓰는 설교겠고요. 여섯째 나팔, 저 여섯째 짐승 때 쓰는 노마 때는 십자가 같지만요. 일곱째 머리 때는요. 계시록 설교예요. 그때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분명히 받아야 되죠. 그 고난 올 때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기분 나쁘지. 예? 아무 이유 없으면 발로 차고 때리고 말지 욕하면요. 누가 그걸 좋아해? 그거 한 번도 보지 몇 년씩이나. 예? 그 몇 년 받아서 고난을. 이제 처음이요? 이제 출발했어요? 몇 년? 40년? 세 발의 피다. 저 아벨 때부터 6천년 받았어. 우리 조상들을 아브라함도 받고. 그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죠? 아브라함. 처음엔 아브람. 그 열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이름 고쳐 아브라함. 근데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인본주의로.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쫓아내 둘 사람이 됐어. 그 세계적으로 지금 말썽꾸잖아. IS가. 그렇죠? 테러하고. 자본주의 죽이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예? 그럼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 이삭이요. 그게 쓸만한 아들이요. 약속했어요. 그것도 사라가 죽고 나서 참 남자는 좀 이상해요. 나이가 127세 100살 넘고 하도 장가 가야 되는데 또 가서 장가를 아브라함 셋째 만들어 그들아야. 근데 거기 가서 아들이 여섯 명이 났어. 그럼 아브라함 총아들이 몇 명이요? 몇 번 설교했는데 8명. 거기 쓸만한 건 누구야? 이삭.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씨가 아니에요. 둘 사람이에요. 에서도 아브라함 손자죠. 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야 집사람이 돼. 그럼 수르바벨은 하나님의 집에 도장막까지 왔어. 여기가 집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수르바벨이가 인을 가졌으니 집사람 대표인데 이 집에 오면은 다 집사람이다. 감사하셔야지. 감사하게 살아야 되지. 예? 그저께 초복이지요? 아니요? 초복. 초복도 모르고 지나갔어. 참 불쌍하다. 예, 세상 사람은 초복은요, 전부 삼계탕 먹더라고요. 나도 안 먹었지. 난 돈 주고 안 사먹으니까. 지독한 사람이야. 어? 누가 사줘봐. 마지못해 먹지만은 내 손을 절대 안 사먹어. 그런 사람과 나보고 좁쌀 영감, 좁쌀 영감, 좁쌀이지. 양심상
예, 주먹만은 다 감바니까 8천 아니요. 7천 해가 재정이 3개당 7천 해지 한 사발에. 얼마요? 만 원이 올라가서 또 사먹지 마. 그 세상 사람들은 몸을 보신하려고 처복에 먹고 중복에 말복에 먹고 먹잖아요. 우리는 하늘 양식 먹잖아, 더 좋은 거. 근데 이거 먹으면 마귀가 막 갇혀 고난을 줘. 고난이 유익이라 했어요. 그 많이 얻어맞아야 면류관이 크고 집도 크게 짓고. 그 이 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지가 마귀인 줄 몰라요. 알면 저 자살할게요. 유태인들이요, 독사새끼인데 예수님 보고 당신 귀신을 잃지? 귀신들을 쓰게, 귀신들이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당신 이름이 높아진다고. 그 예수님이 네가 귀신이야, 네가 독사야, 너 마귀, 마귀, 너 마귀 자식이야. 알았다면 무릎 꿇고 빌 거 아니요? 예수를 받아쳐. 그래 잡아 죽였어, 귀신들이. 그 귀신들 때문에 예수가 만화가 됐다니까요. 그 십자가 도를 누가 알겠어요? 그럼 종말도 똑같아. 여러분 세일 때문에 몇십 천대받고 가정에 박살이 나고, 응? 난리 났잖아요. 그 마귀 그 한 거요. 그 마귀 잡히면요, 여러분 자자손손이 이 땅에 차지해.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줬던 조건한 이 땅이 다 두루밤의 땅이요. 예?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의 땅, 사도들의 땅, 베드로의 땅, 우리 땅에 같이 살아. 앞으로 1차 부활에 가면요 같이 살아요. 집사람 같이 살아요. 여기 둘 사람 혹시 있어요? 둘 사람? 들에 속한 사람? 다름질 모르는 사람? 수룩밥에 모르는 사람? 예? 그럼 항충이 올 때 뭘로 피해요? 항충 때를? 다름질로. 다름질이 인이요. 하나님 구원의 줄이 다름질이요. 그 불심판 할 때도 다름질 잡아야 되죠? 하려는 삼대화의 삼대화. 화, 화, 화. 이 화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 인이요. 계시록 7장, 9장. 자, 그러면 암보소 8장 가세요. 자, 여름 실가는 빨리 상하고 썩는데 열지파의 수명이 여름 실가와 같이 짧다. 그래서 암보소 시대에 잡혀가는 거예요. 390년을. 3절 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예, 부자들이 사마리아 살아요. 예? 금송아지 몇고 돈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버려. 그 하나님은 이제 들 사람에게 붙여. 들 사람을 더 사람에게 붙여요. 이게 66이란 말이요. 그 사마리아가 금송아지 따라가서 6이 됐어요. 그래서 60 정권에 붙여요. 이 거짓 선지들이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그 궁전에 안 살면 괜찮아요. 궁전에 있으면 궁전이 다 불타고 뺏기면요 가슴을 치고 울어. 예? 재물 많아 무엇하나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근데 재물이 오거든요. 빨리 하늘에 맡겨놔야 돼. 하나님 올라갑니다. 하늘에 예금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 6장 19절이요. 그런 마음 있긴 있어요? 예? 누가 생각밖에 돈을 줬다. 그러면 이게 웬 이 행제냐? 이 복이 굴러왔구나. 막 덩굴채 굴러왔구나.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 집을 새로 지어준다 그 말이야. 예? 네 보물 있는 곳에 뭐 됐다? 마음도 있다. 그 성신 안 받으면 못해요. 아까워서. 예? 아니 가르치다는 예수를 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제자가. 예? 베드로는 또 남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가꾸는 법 하겠는데 어떻게 같은 제자가 반대로 가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게 덕보러 왔어요? 예수님께 몸바치러 왔어요? 어? 뛰어먹으러 와서? 팔아먹어? 수룩밥에 팔아먹어?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나도 몇 명 팔려갔지만은. 그런데 팔려가도 나는 여기 설교한다고 지금 마음대로 뜯어먹어 팔아먹고. 왜? 수룩밥에는 망하면 안 돼.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그 겁도 없이 수룩밥에를 막 뜯어먹어 사람들이. 예? 괜찮아. 그래도 조금 섭섭하고 가슴 아프지만은 그 사람 불쌍해. 예? 회개가 없거든요. 회개 못해요. 버린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택한 사람이 회개가 일곱 번 이런 분이지 불태자는요 가르치다 회개 한 번도 안 했어요. 못했죠?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마귀야 그러시다가 나요 너야 회개 못해 갈려 지적했거든 네가 마귀다 회개 못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눈물이 철철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남아요? 그러면 집사람이에요. 아무리 설교도 참 목사 목소리만 제게 높으네. 그 아무 내게 부딪히는 것은요 그 들 사람이에요. 그럼 들 사람 손들어 봐요. 그럼 다 집사람이란 말이요? 그럼 설교 그만할게. 어? 뭐 집사람 다 되는데 뭐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용서 없어. 여름 실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구장발에 70억이 사는데 하나님 볼 때 끝났다. 그러면 불바다 되면 천년시대 가는 거예요. 예? 자, 궁전의 노래가 변해서 애곡으로 변해요. 따라합시다.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열지파가 다 잡혀가요. 그 전쟁 나면 죽어요. 저는 6.25 때 피난 갔다 왔거든요. 경상북도 의성군 안개에서 비안을 돌아서 도리원, 그 다음에는 군이 소보로 한 두 달 돌아왔어요. 두 달 피난하고 왔는데 도로변에요. 그때는요 비포장인데 미군도 죽고 인민군도 죽고 아군도 죽었는데요. 오설범아 오설범아. 근데 보기 흉하니까 소나무 꺾어서 덮어놨어. 파리가 막 쑤시고 그때 7월달인데 퉁퉁 부었는데요. 인민군은 알아요. 옷도 다지만 시계가 많아. 시계를 6개, 이쪽 3개, 이쪽 3개. 하여튼 북한은 시계가 원인가 봐. 이제 이기고 이제 북한 가면 시계 파람을 가든지 그 시계도 죽은 미군의 시계 뺏어 찾더라고. 남의 시계 뺏어 찾았어. 쥐도 죽는데. 참 인간 탐심이 대단해. 시체가 꽉 찬다는 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말대로 아수르가 다 잡아가서요. 예루살렘도 바벨론 다 잡혀가서요. 유명한 사람은 다 죽어요. 그 노숙자는 안 잡아가. 노숙자 데려가서 뭐 덕이 있나? 밥만 충나 이렇게. 근데 예루살렘 농사 집었고 빈 집에 살아는 거예요. 70년이 마칠 때까지. 예? 자, 4절에요. 궁핍한 자를 삼키며, 그러면 용서 없는 종말이 한데, 용서 못 받는 죄가 무슨 죄냐 하면요. 빈민을 압박해. 그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것을 뺏어먹어. 예. 자기는 많이 있는데도 남의 것을 착취해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 탐심이요. 성심 못 받으면은,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요 칼을 뽑았어. 봐요. 궁핍한 자를 삼키면 안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생기면요 마음이 비었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 천국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죠. 세상 꽉 찼어요. 바벨이요. 그럼 성신이 안 가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렇게 내가 가지는 것도 다 하나님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뜻대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상한다는 거예요. 일한대로 갚아준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나 빈핍한 사람은요. 하나님 섬긴 사람인데 사탄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 교인들도 물질로 남에게 손해 끼치면 안 돼요. 예? 옆에 사람 돈 충락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단계 하면 안 돼요, 이거요. 왜? 말은 좋은데 가면 다 끝엔 다 둘 다 망해버려. 다단계 안 한 게 없어요. 다 망했어요. 하지 마세요. 처음에 뭐 얼마 준다, 뭐 돈이 나온다 해도요. 그거 사기치는 거요. 뭐 니가 뭐 땅 팔아줄 거야, 뭐 집 팔아줄 거야. 남에도 호주머니 갖다 뺏어가는 거요. 그 말 안 들어. 왜? 귀신 들리면 다단계 하는 거예요. 뭐 들리면은? 귀신. 그러면 그거 하면 좋은 거야. 졸음이 막 쏟아져. 왜? 귀신은 졸음을 가지고도 졸음이 선물이야. 그럼 내가 갇혀줄게요. 그럼 안 졸고 은혜 받으면요. 다단계 끊어버려.
할 수 있어요? 못해? 이제 아마 뿌리가 백해서? 잘라! 아이고, 손해가 나는데, 앞으로 더 손해나. 예? 그거 해가지고 들림 못 받아요. 다단계가 다리를 자꾸 늘리지면 못 올라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길 사람인데, 그걸 뺏어가는 거야. 가난한 사람의 것을. 도둑놈이죠? 예? 여러분, 옆에 사람 돈 빌리지 하거든요. 주지 마세요. 빌려주지 마. 근데 안 받으려면 주세요. 넉넉해서 안 받으려면 주세요. 줄 때 안 받는다고 하고 주세요. 그 받으라고 하면 못 받습니다. 안 줍니다. 사기꾼입니다. 내 돈 빌려주고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내 돈 빌려서 벌써 영감 둘 죽었어요. 예? 또 죽을 살 며칠 남았고 내 돈 많이 빌려줬어요. 왜? 아이고 죽겠다는 거야. 막 빌려달라는 거야. 그걸 줬지요. 그 말 다 하면, 말 다 하면 여러분 뒤로 잡아줘. 말 안 하는 거지. 억울해. 그 하나님은 괜찮대. 너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 열방전부로 하면 다 나한테 줄 건데. 그 내가 가지고 뭐 하려고 돈 가지고. 그 돈 열방전부로 다 나눠줘야 되지. 내가 뭐 가지고 뭐 하면 될 거고. 뭐 빌딩 짓까, 그만? 그렇게 이 경제권은요, 마귀권이에요, 마귀권. 그렇게 그걸 빨리 주님 이름 붙이면요 내 상이 돼. 내 이름 붙이면요 저주야요. 돈 많은 사람 사실은 못 갑니다. 돈이 안 놔주는 거 딱 잡거든요. 욕심이 탐심이. 그게 다름질은 뭔지도 몰라요. 그 새벽기도도 안 한다는 게요. 죽을 썩을 잠만 잔다니까. 예? 그게 마귀도 새벽기도 안 하고 마귀한 잡힌 것도 새벽기도 안 해. 왜? 할 수가 없어. 몸이 아프면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보고 해야 되잖아요. 새일성과 부르고 그게 첫때 열매가 되는 건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너희는 뽕을 먹고 집을 짓잖아.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이 새일 말씀 먹고 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열지파가 잡혀간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을 해쳤다는 거예요. 남에게 침을 찔렸다. 남을 도와주지 않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슬프게 했다. 그거 사탄 역사라요. 성신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굶더라도 내가 빚어져도 남을 손에 끼치면 안 돼요. 5절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월삭이 뭐요? 월삭. 월맹은 뭐요? 처음 들은 소리요? 월삭은 초하루, 월명은 월말. 그렇게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첫주 감사하잖아요. 그 첫주가 월삭 첫주요. 알았어요? 한 달에 네 번이죠. 그 첫 번째 주일이 월삭 주일이야. 그 월삭이 언제 지나가야 되겠냐? 그게 월삭에 예배들을 성회하니까 예배들다가 장사도 못하겠다. 굶어 죽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에 장사로 가잖아. 이 세계교회는. 그래서 1부 예배 할머니 갔다고 2부는 마누라 가고 3부는 남편 가고 4부는 아들 가고 그 백화점 하면요 식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일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서가 생긴 거죠. 1부 2부.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딱 두 번 법적으로. 예? 알았어요? 아, 주일을 하나님 시간을 도둑질해 먹어?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곡식 파는 사람들 매월 초하루에 장사 안 해요. 못해 예배하더라고. 그게 마음에 맺혔어. 아이고 월삭 없으면 좋겠다. 왜? 장사하려고. 그럼 바꿔 말하면은 주일 없으면 좋겠다. 돈 벌게. 돈 벌으면 하려고 지옥 가려고. 주일이 복된 날인데 이 일주일 중에 최고가 주일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기다려야 돼. 야, 빨리 주일 와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말씀 받아 먹고 그게 사목이 돼야 되는데 아, 또 주일이가 귀찮어. 따라합시다. 주일 또 자주 다 온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오지 마세요. 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 나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
소론 잘 들렸다. 매일 주일이면 저도 근데 왜 와서 잠을 자? 왜 잠을 자? 주일이 잠단 날이야? 잠 깨는 날이지. 또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미를 내게 할고. 안식일 월삭 때문에 못 굶어 죽겠다 그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 편에 죽이나 공중 새를 보라. 새가 굶어 죽은 거 봐서요. 수명이 다 돼 죽었지. 새가 뭐 새매한테 잡혀 죽었지 뭐 새가 배고파면 뭐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또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에바가 뭐냐면 말통, 대박. 곡식은 한 호, 한 대, 한 말, 한 섬. 이렇게 하죠. 그 수, 도랑형이 한 대 하면은 사람이 밥을, 한 대 쌀을 밥하면 5명이나, 5명이 먹어요. 백한 사람 둘이 먹지만은 그 대, 대박에 딱 그 규격이 정해졌어요. 정부에서. 그거 뜯어고치면 안 돼요. 근데 곡식 사고 판 사람들 그걸요. 일부 두드릴게요. 그래서 헐거거거해. 그 지가 살 때는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팔 때는 작은 대박 같아 팔 때, 작은 대박으로. 근데 내가 겪어봤는데 시골에요. 저 시골 오일장 가면 아줌마들이 시장 바깥에 나와서 중간에서 강제로 막 곡식을 사요. 그때 대박이 두 개요. 한 개는 세 대박인데 그 안에 배에다 1cm를 깔았어요. 그만큼 양이 줄어들어. 근데 지가 사는 거는 헌대박 늘어진 거. 그래서 막 늘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 사면요. 한 말 사면은 곡식 두 대가 남아. 그 공짜로 떨어지는 거예요. 고쳐요? 고쳐 저울로 쏘기는데요. 저울로 쏘기지. 그 다음에 또 물 뿌리지. 그래서 갖다 팔면 그리 늘어요. 도둑놈은 살아요 세상에. 성경 그렇잖아요. 안식일 때문에 장사 못하면 좋겠다 그 말이죠. 에바를 적게 했다. 대박을 작게 했다. 왜? 자기 유익 벌렸고. 도둑이죠. 에바를 적게 하여 세계는 돈이요. 돈을 늘겨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요즘 그런 저울 잘 안 써요. 옛날은 수평 저울인데 끈 잡지요. 그 저울 돼 있지요. 여기 눈금 있고 저울 추가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 뒤 손으로 늘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여기 요령이 있어요. 그 할머니들 집에서 꼬치를 10건 가는데 시장 가니까 아저씨가 다르면 야, 7개 이렇게. 그 세 개 떼먹는 거예요. 왜? 이거 늘리니까 저울이 7개만 안 돼. 이거 넣으면 10건 되는데. 그거 못 봤죠? 난 다 봤어요. 왜? 지금 설교하라고. 다 경험했어요. 예? 내 눈이 보통 눈입니다. 딱 보면요. 저 안이 보여요. 예? 보통 사람 아니죠? 여러분, 나 얼굴 보지? 난 여러분 속을 보겠어요. 그래서 속 보인다, 속 보여. 예? 그게 사마리아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식일 떼어 먹지. 장사할 때 쏘기 먹지. 저울 쏘기지. 이 죄거든요. 이거는 성신 받으면 없어져요. 성신 받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 죄도 금방 회개가 나와요. 그 회개는 배상해야 돼. 5배, 5배 갚아야 돼. 1,000원을 띄워먹었다 5,000원 내놔야 돼. 그게 회개요. 자, 그 다음에요. 6절.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앙 커리어로. 옛날에 신이 귀했어요. 요즘은 신이 여러분 신이 10커리어도 넘지? 응? 옛날에 신이 한 커리어 가지고 평생 써놔야 돼. 그 신앙 커리어로 궁핍한 자를 사요. 신발로 사람을 사고 팔아. 제비를 팔자 하는도다. 제비는 뭐야? 밀은 밀이죠. 썩은 거, 재 낳는 거, 누룩같이 떴는 거. 그렇게 요즘 곡식도요. 잘 보고 사야 돼요. 불량이 많아요. 두부도 살 때요. 노란 걸 사야 되죠. 하얀 거는요, 그거요, 흰가루 섞어서 흰가루. 퍼백 깨져가지고 하얗게. 도라지가 까놓으면요, 까매지거든요. 그거 아마 안 사가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얗게 퍼백을 해야만
좋다고 사가 그 독약인 줄도 모르고 배추단을 살 때요 벌레가 파먹은 게 그 진짜요. 벌레 안 먹은 배추는요 농약 친 거에 그 먹으면 안 돼요. 목사가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고 하세요. 물어보고. 그래 뭐든지 팔면 되느냐? 내가 돈만 먹으면 되냐? 상대방 손이라고 죽어도 안 되잖아요. 내가 못 먹는 거 팔면 안 되잖아. 내가 쓰는 걸 남는 거 좀 안 되잖아요. 못 쓰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게 양심상. 양심이 문제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자, 야곱이가 아들 열둘이요. 근데 사마리아 10명이요. 이게 먼저 고장났어. 우상숭배해서. 이거 심판하려고 아모스 보냈는데 안 들어. 다름질도 안 돼. 필요 없대. 아마사가. 너희 집을 가리켜. 그래서 사마리아가 박살난 거예요. 그래도 스룹바벨 돌아와서 12지파 하나 만들었잖아. 하나는 뭐야? 야곱은 선택받고 복받았지만은 자기 힘이 없어. 약해서. 미약해서. 그게 마귀가 용이 끌고 가도 끌려가지만은 하나님 힘이 세. 그래서 세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크게 때리면요. 마귀가 자빠져버려. 그 야곱은 죄 짓고도 큰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니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이 기독교 초보 신앙은요 사복음서 있고 죄를 불불 떨거든요. 이 성신받고 자라나면요 죄는 겁이 안 나요. 문제는 내가 순종 안 하는 게 겁이 나야 돼요. 죄는 주님이 맡아놨으니 주님이 야 너 날만 믿어. 그 안 믿어. 자꾸 자기를 중심해서 난 죄만 짓는데 낙심해서 마귀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 안식 받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맡기고 다시 연락하면요 계속 들어가면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 이 죄를 여러분 논해도요 해결 못해요. 여러분 죄 뭐 한 가지도 안 범할 수 있어요? 죄라는 죄는 다 범해놨는데. 근데 강구하잖아요. 안 지은 죄 써오면 1억 준다고. 그 강구하는 게 3년이 되어서 아니 한 사람도 안 써오네. 짓긴 다 짓는 것 같아. 다 지었어요? 안 지은 죄 있어 지금도? 찾아오라니까 몇 장 안 지었다 이게야. 성경은 의인은 한 명도 없대. 맞지요? 그 우리 뭐요? 죄인이란 거예요. 근데 그 죄쯤은 예수가 맡아서 다 요리했다 이게요. 다 처벌했다. 왜? 예수가 저주받았다. 지금도 기도한다. 지금도 아버지가 받은 권세를 준다. 누구에게? 야곱이 12지파에게. 그래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의가 있고 공로가 있고 잘하면요, 예수님이 섭섭해요. 저기 못하는 게 잘하네. 그 줄라켓이 못 죽겠네. 사랑은 안 줘요. 그럼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지. 그게 마귀가 강한 것은 야곱이 집 와서 박살 내면요, 하나님이 다시 집을 지어줘. 수해 복구 있죠? 요즘 서울에서 재개발해요. 50년 된 집을 다시 뜯고 아파트 새로 지어줘요. 거기 뉴타운이랑 뉴타운 재개발 거기 포함되면 무조건 그 해당을 받아요. 근데 그 옆에 살면요 그 혜택 못 받아요. 그 오늘 에서는 혜택 못 받아요. 야곱의 집만 뉴타운 한다고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게 자격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땅 주인이 지금 예수님인데 당신이 한다는데 뭔 잔소리야. 따라요. 새 하늘도 주고 새 땅도 주고 썩을 몸도 고쳐주고 다 준다는데 뭐 걱정해요. 그게 마음만 문만 열면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문을 잠궈놓고 그만 듣지 마. 그 성경 믿지 마라. 그리고 마귀가 들어온 사람은요 우리 재단에 설교 안 듣는데요. 안 들으면 뭐 네 손이지 내 손이냐? 그렇잖아요. 안 들으면 자기 손해지. 그 여러분도 안 들을 거지? 내 말 듣지 말고 성경 들으라고요. 성경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나는 그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이지. 이 지구에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이 바울과 스룹바벨이요. 대표요. 믿어요? 제일 많아요. 근데 바울이 죄인 개수인데 저는 제일 처음에 자기를 몰랐다니까요. 예수 믿고 성신 받고 알았어. 그래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져도 하나님 망할 수 없어. 왜 영광을 받아야 돼. 그래서 뜨겁고 큰 사랑을 줄 수가 없어서 야곱아 내가 너를 끝까지 가서 복 주는데 한번 가봐. 그래서 147세 죽었지만은
130세 험악한 세월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뒤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보세요. 왜 삼촌 나바니가 야곱이 야방 도주했다고요? 20년까지 사는데. 응? 나반의 자기 딸, 자기 외손자들이, 외손자지요? 나반과 루벤, 야곱, 유다 다 관계가 뭐요? 외할아버지지, 외할아버지. 그 외손자지. 그런데 작별하면 인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냥 못 가 갈까봐 도망쳐서 야곱이 야비해서. 어? 그래서 나가 이 괘씸한 놈들 우리 집에 와서 붙어 살면서 양떼 쓸 때 다 얼룩무늬 지가 차리하고 날 버리고 도망가? 이 괘씸한 놈. 내가 찾아가서 몽둘이 패대자고 함께 하나님 그날 밤 신망가서 나반의 집에 신망갔다고 하나님이 신망, 하나님 급해 지금. 왜? 야곱을 지키려고. 나반아, 너 지금 무슨 생각했노? 내 장자 야곱을 두드려 편닥했지? 손만 대면 박살난다잉. 하나님 밤에 와서. 알았어요? 그게 나반이가 예, 잘못했어요. 그 내가 찾아가서 작별이 잡고 찾아왔거든. 그 나고 깜짝 놀라서 야곱이가 어떻게 외삼촌이 빨리 찾아왔느냐고. 응? 장인 어른이냐? 장인 어른이지요. 응? 도망쳤거든. 겁이 나. 그래 떨구는데 야곱아, 어젯밤에 너 하나님 우리 집 신방 갔단 말이야. 그 뭐라 갔을까? 야곱에게 손만 대면 죽인다 할 때 내가 너를 막 때리겠다는 하나님 명령이 겁이 나서 손 안 된다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응?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 사람 보고 너 손만 대면 죽인다고. 그래, 안 죽으러 많지 고통 주락해. 그 죽진 않아요. 안 죽으러 많지 고통 자요. 고통받아. 그 고난의 유인지 지금 몰라요. 나중에 멸류관 밟다 가서 보면요. 야, 많이 밟혔더니 큰 거 받았네. 나는 조금 밟았더니 조금 망추네. 그러신다고요. 근데 선택에 따라서 상도 달라요. 사명 그릇에 따라서. 그 선구자는 많이 밟히고 많이 받고, 쫄병은 조금 받고, 조금 맞고 조금 받아. 그 여러분 쫄병 될 거요, 대장 될 거요. 같은 시대 살면서 같은 거면 같은 가서 욕 많이 먹고 일 많이 하고 대장 돼야 되지. 자, 7절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왜요? 이 행동물의 삶이 틀렸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겨. 자기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돈 버는 데 신경 쓰놓고 안식일 빼먹지 월사 빼먹지 이래서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복의 그는 하나님인데.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내가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부자대로 가느냐, 출세하느냐, 하나님 영광 돌리느냐, 다시 예언이냐, 다림줄이냐, 혼란의 줄이냐, 이거 확실히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다림줄이요, 혼란의 줄이요? 예? 그게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재단에, 애굽 땅 중앙재단, 재림주 구름 타고 빨려 때 만나려면요,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돼요. 주일, 특별히 주일은 빠지면 안 돼요. 예? 아파도 와야 돼요. 병원 안 가면 와야 돼요. 머리만 좀 찍하면 또 안 온다, 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목숨 바치고 온몸이 상하고 피 흘리고 갔는데 그 예수 따라간 사람이 조금 두통 아프다고 안 나와? 안 되지. 또 뭐 잔치 보러 갔다 주일날? 예? 뭐 친구 또 만나러 가? 또 뭐 선 보러 가? 예? 안 돼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예배 못 들으면 난 망하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 잘못 들고 망했고 아벨은 예배를 정성 들고 왕권 받았어요.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보세요. 7장 7절에 다림줄을 안 잡았더니 아수르가 다 잡아가서요. 390년 동안 열지파가. 이것을 오늘 기독교의 정말 육체 심판이에요. 다시 연시대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장 맞으면은 강에 거품 뜨고 물이 넘치지요. 그 며칠 있으면 물이 빠지면 줄어들죠. 이 땅에 지금 흑암이 와서 막 물이 막 장마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싹 줄어들어요.
마귀가 잡혀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은 마귀의 춤추는 땅이에요.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대낮에 해가 지는 거 봤어요? 앞으로 갑자기 놀랄 일이 있어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갑자기 잡혀가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안식도 절기요 뭐 부활절 맥주 감사절 다 교회가 지키잖아요. 그 절기가 애통으로 뭐냐 죽는 절기요. 하나님이 원수 보내면 다 잡아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키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예? 멸시받고 미움받아도 하나님이 미움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야, 네 잘한다. 네가 진실하다. 네 참 종이다. 이 해야 되지. 이건 가짜야. 이건 사기꾼이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기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여러분 포로 되면 머리 깎아요. 대머리 그게 요즘 머리털을 잘 갖고 와요. 미남입니다. 미녀고 그래서 미장군이 돈 벌어 한번 가면 10만 원 주지? 뽀끄면 뽀끄면 10만 원이고 대리만 얼마요? 5만 원이야? 그게 거기 가서 인물 나는 것이 미장원이거든. 명동 미장원은 한번 가면 20만 준다 해요. 거기는 고급 사람들이야. 우리 상도동은요 한 2만 원, 5천 원 준다지만요. 응? 똑같은 벌인데도요. 장소 따라서 값이 달라. 근데 하나님은 다 밀어버린대. 머리 깎아내 싹 깎아버린대. 왜요? 너는 인간이 아니야. 예? 알았어요. 머리 만지마요. 좋아요. 다 깎을 거야. 그렇게로 안 깎이는 머리가 되려면은 다림줄만 잡으면 된다. 예? 따라합시다. 못생긴 머리를 깎아버리면 얼마나 못생겨서 그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지. 예? 자,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여러분 아들이 다 귀하지만요 독자가 죽으면 다 아파. 독자가 죽으면 손이 끊어지거든. 그런 애통이 온다는 거요. 열지파 사마리아 교회에 오늘의 교회에 아모스 안 따라가면은 여름실과 같이 썩어 빨리. 예? 생사하고는 하나님 주관해요. 여름에 애가서 보세요. 예루살렘 부자들이 가서요 자기 자식들만 먹을 게 없어서 얼굴이 새카매져 굶으니까 배가 등을 딱 대어버렸어. 다이어트 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애가서에 기록됐다고요. 그래서 복이 여호와께서 만만치 않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너 왜 복 못 받았느냐. 너 마귀 따라갔구나. 아담같이. 그 말이거든. 11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제 종말에 구약 종말도 지금 종말도 보라. 졸지 말고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영적 기근이요. 우리 한국은 육적은 풍년이에요. 약속대로 기근이 없어요. 근데 세계에 영적 기근이 왔는데 우리 한국은 육적도 영적도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못 봐가지고 못 먹을지. 눈에 보이면요 막 때려 모여올 거예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수십간에 나온 것이 이사야 66장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의 완전 역사예요. 인간은 엄두도 못 내고 말씀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7월 15일에 딱 하루에 세워져 버려. 그러면 열두 지파에서 다 이 말씀 모여와. 그래서 5개월이 역사 올라가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서 계속 지내줍니까? 애굽 땅 중앙지 학교에서 구의사 재단에서 수륩밥 인으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예언을 다 풀었어요. 특별히 다니엘 연대 날짜에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역사는 74년도요 지대 놓고 75년도 기호 세우고 한때 두대 반대가 지금 왔어요. 예? 이제 후산에 오면 주님 재림한 이 지상 오신다. 지상 강림 그러면 전산년반 끝나면 예수님 공중에 올라와. 그게 다니엘서를 못 올라가요. 다니엘서를 따라서 가면은 다니엘 새 친구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세계지요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왜 비틀거리요?
말씀이 없어서 양식은 뭐 사먹고 뭐 뭐 좀 굶어도 금방 안 죽어요. 근데 영적 양식은 말씀 없으면 금방 죽어버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렸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지금 WCC, KCC 영적 흉년이요. 이 계시록 예언서 저는 못 들어요. 그 영이 시들졌어요. 콩나물 자라나는 거 물 안 주면요 버려요. 못 써요. 못 쓴다고요. 그게 물을 때 따라 자주 줘야 돼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요. 요즘 교회에 청년 남녀 많지요. 육신은 청년 남녀야. 그 강대상에 숭물이 나오니 전부 쑥 먹고 영이 죽은 거예요. 헛소리야. 공산당의 평강공전 후처품 말 들어야 돼요? 그 뱀이 선악과 몸 안 죽는다 그 말 들어야 돼요? 그래 하와가 들었다 이게요.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메가도 똑같다 이게요. 그 뱀이 또 거짓말 한다고 용이. 그게 WCC 단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라여 피곤하리라. 14절 무로 사마리아에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열지파 왕은 여로방 왕이고 금송아지 만들었고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가리켜. 그 사마리아가 우상이면요 지금 교회도 우상단지요. 돈이 금이 금송아지가 우상이요. 예, 그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이 단에 금송아지 있어요.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금송아지 따라가면 솔로몬부터 다 망했다.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뱀과 용을 강하게 하나님부터 강하다는 걸 사랑 부어주려고. 그래서 수르바벨은 사랑입니다. 인간들은 감도 못 잡습니다. 우리 성전이 불탔다. 솔로몬이 망했다. 끝난 줄 알았지? 하나님은 연대를 430년 정해놓고 수르바벨 부분에서 솔로몬보다 더 짧은 시간에 4년 3개월에 더 좋은 성전 건축해서 본때를 보였다고요. 그게 구약 종말 역사요. 밖에 서가라 서가. 오늘도 우리 재단이 이렇게 가난하고 짓밟히고 욕먹지만은 이미 75도 이겨놓고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건세를 받으면요 받아놨다고요. 그 나가면 되는데 때가 안 돼서 못 나간다고 지금은요. 그 정토에 감춰놨어요. 이사 49장에. 예? 그 스바나 3장 8절에 하나님 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박국 2장에 비록 더해도 기다리면은 바벨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75년도 풍년 증조가 왔단 말이에요. 이 다림질 그 귀한 거예요. 그 다림질 보이면요 다림질 따라가죠. 세상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림질 안 보이면 따라가야 돼요. 그럼 다림질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맞습니다. 다림질 좋습니다. 그 다림질 꼭 붙들고 주님 만들어 갑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굳세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공의의 말씀대로 이루셨나이다. 인간은 거짓돼서 마귀를 따라갔지만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승리를 주시고 모든 걸 아들에게 맡겨서 이기고 또 이김으로써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 나라 시온산 정부가 건설될 때 우리 여기 가서 함께 영광 돌려드리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겠사오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왜 은을 달아주느냐? 배가 부르지 못한데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가 다윗의 집에 예수를 보내서 영생 주리라고 하셨지만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사야의 말을 버리고 마귀 용을 따라가서 망하고 말았나이다. 오늘 또 용이 공중에 건세가지고 많은 사람을 격동시키고 흥분시켜서 세상으로 끌고 가서 협상단체를 만들고 죽이나이다. 이 용의 세력들이 666인데 영적으로 사탄 단체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땅에서 잘 되면 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솔로몬이 땅에서 잘 됐다가 홀딱 넘어졌는데 수르바벨은 숨어있다가 나와서 승리했는데 분명히 파사방 고레스가 베사살 바벨로 목을 자르고 70년에 유다가 회복됐는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회복된 것을 아는 사람 몇 명이 없나이다. 주여 숫자는 적어도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도장만 내놓으면은 태산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 나와서 과연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초막절을 함께 지키게 되겠나이다. 우리 초막절 일꾼들 다 되도록 땅의 걸 보지 말고 성경만 보고 괴로워도 즐거워도 이 말씀을 따라가서 가난해도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려도 주님 만나면은 새하늘 새 땅에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이란대로 상급을 주실 것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순교자 길을 가서 죽도록 충성하여 남은 시온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